이렇게 냉장고에 묵혀있던 재료들을 좀 꺼내봤는데요. 제가 곧 있으면 마감이 조금 바빠질 것 같아서 미리 몇 가지 반찬들을 만들어 보려고요.
마요깨라는 이런 반찬통에다가 담아도 되는데 저는 소스가 조금 아까워서 이런 지퍼백에다가 담고 있어요. 최대한 공기를 빼서 지퍼백을 닫아주면 적은 양념으로도 골고루 간이 돼요. 이렇게 당분간 먹을 다섯 가지 반찬을 만들어 봤고요. 이 마약계란은 적어도 3시간 정도는 숙성시켜줘야 돼서 나머지 반찬들로 점심 준비해 볼게요. 일하기 전에 간식 만들어 보려고요. 버터랑 계란은 미리 실온에다가 좀 뒀어요. 에어프라이어 상태가 조금 안 좋긴 한데 두 번째도 구워볼게요.
이번에는 구독자님이 주셨던 초콜릿 한번 얹어보려고요. 이게 첫 번째 구운 쿠키고 이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쿠키인데 마지막으로 구운 쿠키가 제일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저희 집 에어프라이어 상태가 조금 안 좋아서 온도 조절하는데 조금 힘들었는데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이렇게 키세스 모양이 다 흐트러졌어요. 방금 찍은 사진 보정해 보려고요. 제가 그동안 인스타 사진 보정 어떻게 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전 다른 앱은 안 쓰고 인스타 자체 보정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푸디에서 어플을 추천해 주셔서 써봤는데 평소에 하던 식 그대로 보정할 수 있으면서도 레시피 저장이 돼서 편하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인스타 피드는 이런 톤이에요. 약간 따뜻한 톤이고요. 지금 사진도 좋아하는 색감으로 이렇게 보정해 볼게요. 먼저 하단에 조정에 들어가서 보정을 해요. 저는 항상 대비값이랑 그림자는 기본으로 맞추고 있거든요. 대비는 낮추고 그림자는 높여요. 선명하게도 만져주고요. 온도값을 좀 높이는 편이에요. 그리고 사진이 너무 또렷한 것 같으면 흐리개를 좀 높여서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 있어요. 밝기도 높여주고 이렇게 보정하기 전과 후의 느낌이에요. 레시피를 추가해두면 사진마다 일일이 보정 안하고 저장해둔 걸 꺼낼 수 있어서 편해요. 다른 분들이 올려둔 레시피도 많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건 레시피를 저장해놨다가 사용하면 느낌이냐면 이건 제가 만든 레시피고 이거는 다른 분 레시피인데 이것도 따뜻한 느낌이 나서 마음에 들어요. QR코드로 친구들이랑도 공유할 수 있대요. 이 쿠키가 생각보다 고소하고 맛있어요. 양이 꽤 많이 나와서 내일 만나는 친구한테 좀 전해주려고요. 통닭다. 비닐 포장할까 하다가 이런 소본트를 써봤는데 크기가 딱 맞아요. 이벤트 당첨되신 분들 몇 분 주소를 받아서 우체국에 다녀오려고요. 미용실에도 갔다가 예약해둔 병원도 다녀오려고요. 지금 무게가 꽤 있어서 아마 택시를 타고 다녀와야 될 것 같습니다.
배우진 않았어요. 그래요? 네. 안 자르니까 잘 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기르셨을까? 그럼 잘 기르더라고요. 밥 먹기가 조금 애매해서 지금까지 한 끼도 못 먹었거든요. 바로 라면 끓여서 먹으려고요. 타이머를 4분 30초로 설정했습니다. 냉라면은 간이 조금 세긴 했는데 그래도 배고파서 그랬는지 맛있게 잘 먹었어요. 후식은 아까 사온 빵이랑 커피 한잔 하려고요.